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기종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발표 정말 전격적이었습니다. 네, 영수해담 가능성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관련 입장 발표 때 언급된 바 네네,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 발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날 가능성을 포함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다음 달 말에 열리고 여당 지도체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군요. 했는데요. 단독 회담이 아닌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날 가능성을 열어 뒀고 시기도 미뤄든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그러게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통화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후 1시쯤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제안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대통령실 인사가 지연되면서 만남을 제안하는 것도 좀 늦어졌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른 시기에 만나고 싶었다는 뜻을 전한 건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영수회당을 거짓을 왔던 게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한번 보실까요? 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음. 총선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소통이 미흡하다는 아. 답변이 17%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쇄신의 첫 권을 모제시한 인적 쇄신이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과정에서부터 꼬이고 있거든요. 야권 출신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홍보와 인사 라인이 아닌 비선 실세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오늘 어떤 이야기든 대, 대변인실의 입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인적 쇄신만으로는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음. 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는 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의제는 뭐가 될까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통화에서 총리 인선 같은 현안이나 만남의 의제 등 구체적인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오, 설명했습니다. 네. 시기와 의제 형식은 조율을 거쳐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고심 중인 총리 인선이나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의 의견을 묻고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 의제를 얘기했습니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 문제도 좀어 이번에 참 만남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민생 관련된 개선책들이 수 있고요. 이번 회담에서 협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총리 하마평만으로도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대통령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인선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비서실장 인선이라도 서둘러서 대통령실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마평 외에는 안갯속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신속함보다 신중함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현재 인선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